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4월 넷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아동, 어르신 시설을 지원합니다. 강서구가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2일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강서구가 지역 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년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도 웨스 걸어가야 굿 신호 지켜 멈춰서야 굿 안전한 데 주차해야 굿 걸을 땐 곁에 멈출 땐 멈춰야 정말 잘 타는 굿 라이더 굿 라이더. 강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아동, 어르신 시설을 지원합니다. 강서구는 우선적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 332개소 및 지역 아동센터 2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어린이집 교직원 고용 유지 및 코로나 방역 등과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을 위한 각종 운영 경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이어 요양시설 19개소, 주 야간시설 39개소, 공동생활가정 13개소 등 63개소 어르신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방역 등 운영에 사용하도록 50만 원과 100만 원씩 차등 지원합니다. 한편 강서구는 그동안 저소득 위기 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2일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 아이강서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교육에는 평소 기부천사로 알려진 인기가수 김장훈과 장애인 예술가들의 다양한 재능기부 공연과 함께 장애를 극복한 인생 스토리를 공유하는 희망의 메시지 전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많은 구민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강서구가 2021년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2021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한의학적인 치료를 기반으로 난임 부부의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강서구에 주소지를 둔 만 41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면 지원 가능하며 모두 84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동안 난임 치료를 위한 한약 처약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적용 여부 자가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점검 후 결과지를 출력해 관련 서류와 함께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소식광장 공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식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민방위 대원의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도 교육이 가능한 스마트 민방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7월 15일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해 스마트 민방위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감염병 예방 등의 내용으로
사이버 강의 1시간 수강 후 객관식 평가 20문제 중 14문제 이상을 맞추면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교육 수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면 교육도 별도로 마련되며 헌혈에 참여하고 증서를 제출하면 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스마트 민방위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기본 교육 기간에 참여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을 위해 하반기 두 차례의 보충 교육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스마트 민방위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안전관리과 또는 스마트 민방위 교육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